오늘은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4분기인데요. 앞서서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타투자증권 측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아픔에 공감하는 한국 주식시장이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람이 진짜 좋을 때 같이 웃어야 진짜 친구라는데 미국 시장에 우리는 아픔에만 너무 공감하는 듯합니다. 하락할 때 함께 크게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올라갈 때는 비동조화되는 이상한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전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 가깝게 하락세 나타냈고요. S&P 500은 거의 2% 가깝게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는 2.7%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18,000선 이 깨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선이자 저항선이었는데 과연 나스닥 지수가 오늘 밤에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각에 3대 지수를 보는 이유는요. 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하락과 더욱더 크게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이와 크게 연동이 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에는 2537선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인텔이 결국에는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우려감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문제입니다. 오늘 현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도를 지속하다가 장중한 때에는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00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억 원은 사실 매도 금액으로 좀 잡히기엔 작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전체 스탠스로 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을 할 텐데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팀쿡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16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중국 쪽의 수출이 잘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화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애플의 중국 매출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화웨이 쪽의 전체적인 소비를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이번에 중국 실적을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나도 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흐름은 그랬고요. 다만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는 비슷했는데 좀 시장에서는 괜찮게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나 아마존도 애플이랑 비슷하게 EPS와 매출에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지금 내리는 이유, 중국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이유를 붙였는데 막상 아마존의 주가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5%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해 나스닥 지수가 27% 넘게 올랐는데 아마존의 주가의 경우에는 2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체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가격의 문제, 부담감의 문제가 될 테고 또 아마존 측에서는 캐펙스 투자 이외에는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용을 줄인다라는 것은 효율적이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엇갈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수출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 오늘 시장에서 수출 쪽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한국의 10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4.6%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7% 증가였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미국 쪽의 수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중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쪽의 수출이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화장품 쪽 오늘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함께 알아보시죠. 네, DB금융투자가 오늘 장중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부담 없는 진입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3 8-12단 양산을 현재 판매 중이고 주요 고객사에게는 4분기 중에 HBM3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사는 아마 우리가 예상하듯 엔비디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DB금융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커멘트를 했는데요. DRAM 매출 내 HBM 비중은 현재 3분기에 18%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HBM 매출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4분기에는 29%대까지 그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B2C 쪽은 여전히 수요가 약하다라고 밝혔는데 역시나 DB금융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B2C 쪽은 수요 약세가 이어지지만은 메모리 판가 저항도 불가피할 것이지만은 이 HBM 비중이 늘어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DS 쪽 영업이익 9조 원대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성장이 그래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DB금융투자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2개월 선행 PB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부가만 봤을 때는 부담 없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지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흐름 어제의 장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을 좀 소화하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LNF, 2차전지 양극재 쪽도 오늘 실적을 다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게임주들 실적 발표하니까요.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밸류업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선거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서 약간 좀 중요성이 좀 잊혀지는 듯한 FOM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에 따른 시장금리 등락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냐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부터 다음 주 장까지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